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저 시작 전에 인사 한번 해야 되잖아요. 뭐 각자 소개는 각자 할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저 먼저 할까요? 어, 저는 이 와이드 그릴을 지금 한 7년째 방송하고 있는 아, 쇼호스트 겸 프리랜서 호스트입니다. 네. 이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인사하세요. 네, 저는 여기 회사에 지금 5년째 다니고 있는 이성필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는 이제 더욱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인사는 없어요. 그쵸? 끝날 때까지.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두 가지 상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은 좀 무조건 가져가셔야 될 이유가 상당합니다. 방송에서만? 저희가 방송에서만 무조건 2만 원 싸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끝인가요? 방송에서만 저희가 무조건 2만 원 싸게 무조건 2만 원 싸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만나시는 이게 홈쇼핑에서도 보실 수 있는 제품인데 그 가격보다 2만 원 싸게 저희가 선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상품은 아니 첫 번째는 이겁니다. 와이드 그릴 요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상품은 요거예요. 수직형 그릴 요거 저희 퍼니쿡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마도 1인 가정에서 쓰시기 좋은 요 두 가지 상품을 무조건 2만 원 싸게. 그래서 지금이 이제 4월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쭉 이제 그릴의 매출이 쭉 올라가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차피 구매하시게 될 거니까 오늘은 2만원 무조건 싸게 가져가시는 날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오늘만 네. 2만원 예, 무조건 싸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우선은 감독님 일로 한번 와보실까요? 네, 오셔서 제가 요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와이드 그릴인데요. 이거는 원래 가격이 11만 9천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만 무조건 2만원 싸게 그래서 99,000원입니다. 99,000원. 우선 좀 상품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보기에는 저희가 이거 방송할 때 항상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막 전기코드 막 이렇게 막 꽂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펜션에 가면 요즘에 다 잘 되어 있지만 이거를 참 쓰기가 불편하거든요. 또 안 챙겨오면 또 가서 또 빌려와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들이 있는데 요거만 끼시면 되니까 요거 하나 끼시면 아까 막 뭐라고 하셨죠? 한 시간 20분 정도 그렇습니다. 가서 하나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고객님 진짜 써보시면 저도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 1시간 20분 동안 진짜 가요. 그래서 고기 한 판 굽는데 이거 부탄가스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게 구워드실 수 있다는 거. 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불판이요. 이 불 아궁이가 13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이 쫙 나와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여기를 다 데워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 좋고 그 다음에 이 불판이 고객님 이게 지금 53에 32cm 여기 동그란 땡 몇 개 올라가죠? 100개 정도 올라가요. 100개 정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프라이팬 한 4-5개 역할은 충분히 하기 때문에 쓰시기 너무 좋을 거고 이 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뭘 궁금해하시느냐면 우선 코팅은 저희가 자일란 불소수직 코팅입니다. 코팅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단면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요 단면 보이시죠? 이게 5mm거든요. 근데 보통 아마 무쇠 냄비 정도가 되면 한 요런 5m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주물이라고 하는 건데 통주물은 뭐냐면 쇳물을 부어서 만드는 가마솥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만들고 여기에 코팅을 입혀서 이제 와이드 그릴로 저희가 챙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 여기에 삼겹살이 몇 대가 올라간다? 삼겹살은 12대 정도? 그렇습니다. 네. 아, 아주 교육이 잘 돼 있죠. 12대가 올라가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 이거 준비하셨구나. 네, 요렇게 요렇게. 그럼 지금 보시면 이게 12대가 올라갑니다. 1부터 12대까지 쭉 보이시죠? 요것도 저희가 드릴 수 있어요. 12대까지 올라가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 여기 고객님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예전에 이게 2014년도 12월 5일날 런칭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요 다리가 없었어요. 근데 방송을 하다가 아 다리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요게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게 접힙니다. 접혔다가 폈다가 접혔다가 폈다가 다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게 요 판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요. 4cm가 그래서 특허받은 승강장치라 그래서 기름을 쫙 빼주니까 삼겹살 구워먹는 게 이거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홈쇼핑 방송하다 보면 주방에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걸 씁니다. 워낙 와이드고 넓으니까 쓰기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고객님 이 불판을 쓰시다가 내가 이제 안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 끓여야 될 때 그럴 때 제가 요거를 드려요. 요 멀티트레이를 드립니다. 요거는 그냥 가스레인지 산발이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딱 이렇게 끼시면 이리 와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딱 끼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2구의 가스레인지 역할이 돼요. 그래서 펜션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 가셔가지고 뭐 국도 끓이고 후라이도 하고 카레도 하고 아이들 여러 가지 반찬거리 만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멀티트레이에 그 다음에 요 와이더 불판까지 이것까지 다 요 풀세트를 요 가방까지 드려요. 가방까지 해서 얼마냐? 방송에서는 2만원 싸게 9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성표 대리가 약간 좀 얼어있어요. 원래 되게 유쾌한 친구거든요. 99,000원에 고객님 요 세트만 99,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옮겨서 자 요건데요. 이 수직형 그릴은 이게 라니아라이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통 가스통이 옆으로 붙잖아요. 얘는 밑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서 수직형 그릴로 이렇게 넣으셔서 쭉 끼시면 여기서 불이 쫙 올라와요. 그래서 위에다가 불판도 얹고 전골팬도 얹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거 뭐 풀세트 다 가는데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되죠? 얘는 39,000원에 무조건 2만원에서 119,000원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수직형 그릴은 1인 가정에서 정말 많이들 찾으세요. 그래서 요게 139,000원, 그 다음에 저 와이드가 119,000원, 그리고 이게 99,000원.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냥 방송 보시면서 미리미리 구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방송에서만 2만원이니까 뭐 무슨 얘기야? 아, 그리고 저희가 이게 색상이 분달색상, 레드색상 두 가지 한 가지 선택하셔서 그렇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뭐 쇼와 쇼와 하잖아요. 예. 저희 반가반가예요. 아, 그럼 안녕하세요. 인사해줘야지. 어머! 아, 아쉽습니다. 진짜 고객님, 저희가 이거 그냥 허투루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홈쇼핑에서 방송하는 가격보다 무조건 2만원 쌉니다. 이거는 저희가 현금쇼핑 모바일하고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머리가 이상하네. 저한테 머리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고객님, 어쨌든 99,000원, 119,000원입니다. 무조건 2만원 싸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한번 먹어볼게요. 어떻게 잘 되는지 들어가시고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저희 먹을 거예요. 지금부터 삼겹살 구워주세요. 아, 맛있겠다. 근데 이거 참 저도 방송할 때마다 이 기름이 쭉쭉 떨어지는 거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이리 오세요. 네, 들어가세요. 가까우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 기름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진짜 좋아요. 저희가 여기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계속 여기다가 해서 먹었거든. 무슨 말씀 해봐봐. 예. 근데 이게 뚜껑 같은 거여서 저희가 제품에나 있는 순간형 치어도 이제 기름이 뚝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 없이 기름이 쭉 흘러내리고 있고요. 약 1cm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기름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이 와이드 그릴이 지금 99,000원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 고객님들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거 99,000원에 가져갈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아 없죠. 아 지금만 한번 어 지금만 방송에서만 2만원 싸게 해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한번 싸드릴까요? 아 감사합니다. 어 그래요. 소금 살짝 찍어서 살짝 찍어가지고 많이 맵겠네. 아니 조금밖에 안 먹었어. 네. 어 한번 먹어봐. 괜찮아요. 어우 남파스러워. 야 근데 제가 이거 지금 7년째 방송을 해왔습니다. 이거 뭐 자랑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고기를 먹어보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 어때? 괜찮아? 어, 야, 근데 이게 감회가 새롭네. 고기를 먹으니까. 어, 근데 소가 많이 찔렸어요. 진짜? 아, 조금밖에 안 먹는데? 매웠어? 야, 어, 내가 먹을 때는 얘기를 해야 돼. 제품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파니스톡 제품인데요. 이제 네. 여기는 저희가 불고기를 한번 해봤는데 가까이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보시면은 아까 보셨을 때 좀 작아 보이셨어도 이렇게 많은 양의 요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3인 이상 요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많이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마트에서 구매하셔서 네. 팩 그대로 넣어서 지금 이렇게 요리를 한 거거든요. 요것도 한번 저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 드셔보셔. 네.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아니 방송하면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네. 아 국물이 아주 좋습니다. 아 진짜? 밥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방송 중이기 때문에 예 가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와이드 그릴도 이 그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지만 보통 인도어 아웃도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내에서도 쓰시고 실외에서도 쓰시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편안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예. 가스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동에 이제 창조에 그에 맞지 않고 그냥 가스 하나로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야 너무 맛있다. 하나 더 먹어볼래?
아니면 이번에는 그냥 소금만 찍어서 먹어.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거 아세요? 작년에요. 쌀의 소비량이 많나 아니면 삼겹살의 소비량이 많나, 한국 사람들이 쌀보다 삼겹살을 더 먹는데요. 그만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올리고 이 올리고 그릴이 매출이 쭉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맞네요. 아 그리고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얘가 왜 올리고냐면 판이 올라가고 맛있는 여러 가지 고기들 올리고 그래서 올리고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가격은 낮추고 방송에서만 무조건 2만원 싸게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방송에서만 오늘 방송에서만 2만원 싸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이런 기회에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고기를 이렇게 굽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판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익은 고기는 이 위로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데워지고 여기는 짝짝짝짝 익고. 네, 그래서 뭐 김치도 잘라서 드시고 볶아서 네. 드셔도 되고 너무 활용도가 좋아요. 넓으니까. 어디 가요? 넘어갈까? 아 넘어갔어. 그리고 고객님 이렇게 하시다가 괜찮아요. 어.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가 또 이제 캠핑을 가야 되잖아요. 캠핑 갈 때도 이게 너무 좋은 게 나온 제품이어서 이 제품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먹고 있으니까 얘기해봐. 아, 예. 지금 고객님 우리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잖아요. 지금 카메라 밖에서는 이 요리들 막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네, 감사한 분들. 네. 그리고 저 작은 건 뭔가요? 이거 얘기하는 거 같아요. 아, 작은 건 퍼니푹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가격대는 13만 9천 원인데 오늘 방송에서만 네. 저희가 11만 9천 원에서 무조건 2만 원 싸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맞아요. 이거 구성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른 자리로 옮겨서 한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저희 이동해가지고 아,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동해가지고 구성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좀 이리로 오실까요? 저희가 이제 뭐, 이거는 뭐 따로 콜받는 시간은 없어요. 그냥 고객님들 보시고 가져가시면 되는데, 저희가 방송에서만 무조건 2만원 싸게. 처음에 제가 미팅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드릴까. 왜냐면 이게 지금 워낙 가격적인 핸딩이 좋은 거거든요. 11만 9천 원에서 2만원이면 거의 20%에 해당하는 그 할인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도 없고 무조건 그냥 방송에서만 2만원 싸게 그런 예, 거 없습니다. 지금 구입하시면 2만원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뭐라 그럴까 그릴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 고객님 이런 와이드나 아니면 이렇게 수직형 퍼니쿡 같은 이런 그릴은 아마 캠핑용품점에 가서 구매하시려고 하면 진짜 요즘 세대 말로 깜놀이에요. 아, 그렇지. 예. 성격이. 네. 아, 요즘 세대 말은 아니고요. 예. 놀랄 수 아, 그런가? 네. 가격대가 상당하게 비쌀 수 있기 때문에 네. 놀랄 수 있고요. 자꾸 작은 거 이제 질문이 들어오셔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네. 구성은 저희가 이렇게 본체 있고요. 어, 그래요. 그리고 그래. 리버스 팬, 멀티트레이, 전동 랜비, 뭐 찜트, 유리통, 가방이 있습니다. 네. 여기 가방에 전 구성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가방만 가지고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맞아요. 색상이 블랙 색상, 레드 색상 있는데 이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고객님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그게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일본식 그 화로 미니화로 제가 삿포로를 지금 한 4년 전에 갔었어요. 아, 삿포로 가면은 이렇게 돔 형식이 돼가지고 막 그 구워주잖아요. 근데 그게 맛이 좋아.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불이 올라오니까. 근데 이 불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겠니? 그냥 전기 열선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불.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그릴 팬인데 여기에다가 딱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그 일본식 화로집이 항상 생각나. 나는. 그래서 삿포로를 또 가고 싶은데 지금은 못 가지. 네, 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좋아요. 그리고 리버스 팬이어서 여기 이제 고기 육류 기름이 있는 육류를 구우시면 되고요. 구우시면은 이제 여기서 뭐 부침개라든지 계란프라이 이게 가능한 볶음 국물이 자작한 요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리버스 팬입니다. 양쪽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전골 팬을 드려요. 전골 냄비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여기 안에다가 고기 구우셔도 되고 뭐 핫케이크나 뭐 조그만 사람 부침 같은 거 하셔도 되는데 예. 얘는 턱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유리 뚜껑까지 이렇게 해서 딱 겹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뭐 좀 기름 튈 수 있는 튀김 요리도 가능하시네요. 예. 그래서 확실히 활용도가 좋아요. 그래서 요거 가져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기반이다 보니까 예.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네. 예, 그러네요. 저는 원래 메인이 이제 큰 건 줄 알고 했었는데 예. 지금 보니까 낚시 다닐 때 들고 다니시는 분 계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자리 차지하나 안 해서 너무 좋네요. 네. 그거 안 보여요. 네. 어쨌든 고객님 네. 요게 13만 9천 원인데 방송에서만 2만 원 싸게 해서 11만 9천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1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와이드는 원래 11만 9천 원인데 방송에서만 2만 원 무조건 싸게 해서 9만 9천 원. 그래서 고객님 이걸 가져가셔도 되고 이걸 가져가셔도 돼요. 두 개 다 가져가셔도 되고 두 개 다 가져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한 오늘 맞아요. 예. 두 개 다 4만 원 싸게 가져가시는 거니까 2만 원, 2만 원, 4만 원 그러면 그래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 좋은 상품 가져가신다. 그래요 그래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고 뭐 여기서 더 드릴 말씀이 있을까 아니면 넘어갈까 그냥 뭐 제품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거
유리 뚜껑은 좀 유리여서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계신데 네. 이거는 강화유리 뚜껑이어서 무릎 높이 정도에서 떨어뜨릴 경우에만 파손되고 그 밑에는 잘 파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사용을 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케이.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볼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구매 완료 하신 분들 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수입 많아요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 그치. 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가능하면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지금 모니터가 좀 멀리 있는데요. 그치. 예. 일일이 하나하나 완료하시는 분들 말씀 못 드려서 너무 죄송스럽다고 네, 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해서 드시면 되는지 이리 가까이 보세요. 저희가, 저희 계란 하나 가져오세요. 계란 있나요? 계란 선생님 계란 없어? 오케이. 자 저희가 요 양념을 준비해봤는데 이게 예. 뭐냐면 이게 쭈꾸미예요. 예. 쭈꾸미 요즘에 문어 낙지 벌써 먹을 생각하면 군침이 도네요. 아 진짜? 예. 아 나는 개인적으로 매운 거를 잘 못 먹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섞일대가 좀 드셔. 이제 좀 긴장감이 많이 풀린 것 같아. 예. 방금 또 긴장감 말씀하시니까 잠깐 또 이렇게 갔다 왔네요 제가. 본인 젓가락 예. 드세요. 이번에 안 먹여주신 건가요? 그럼 각자 먹어야지. 아, 예, 예. 자꾸 언제까지 떠먹이니? 진짜. 올해 몇이죠? 30만인가? 28이. 아, 28. 30만인가? 야. 야, 이런 맛이었구나. 야, 너무 맛있다. 야, 고객님, 지금 저희 먹는 거 보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방송에서만 무조건 2만 원 쌓입니다. 꼭 가져가세요. 저는 생각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나도 생각보다 네. 자 그리고 잠깐 이리로 와보시면은 저희가 이거 코팅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양념이 어느 정도 좀 약간 늘러붙었죠? 근데 이거를 제가 스파츌러로 이렇게 밀잖아요? 그러면 쫙 벗겨져요. 저희가 이거를 방송에서 매번 보여드리는데 방송 보여드릴 때만 방송에서는 아 저거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맞아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리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진짜 이렇게 깔끔하게 벗겨집니다. 그래서 요리하실 때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양념이 있으면은 이거를 그냥 밥이랑 이렇게 비벼가지고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드실 줄 아시니까 이게 볶음밥 해서 네, 아주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죠. 아 제가 또 다른 거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 진짜? 예. 난 맛만 볼게요. 맛만 아, 네. 맛만 맛있네. 너무 맛있어. 아 그럼 저도 그냥 한번 해볼게요. 먹어봐. 네.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런 양념이 있는 거는 우리가 참 뭐라 그럴까? 약간은 좀 눌러붙는 것 때문에 안 해먹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자 그리고 넘어졌어. 넘어와서 자 이게 저희가 뭐 사신 방송이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요 살치살을 아 소리 너무 좋다. 네. 그죠? 고기 구울 때 원래 이런 소리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참 방송에서는 이런 걸 참 보여드리기가 뭐 한 게 왜냐하면 저희는 빨리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코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전 항상 먹을 때 여기다 소금을 살짝 뿌려서 먹어요. 이렇게. 좋네요. 진짜 셰프, 맛있어. 셰프 같으세요, 셰프. 진짜 맛있어. 너 원래 이 셰프잖아. 아, 그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고객님 이렇게 하고 나서요 이거 제가 살짝 뒤집을 텐데 아시죠? 소고기는 원래 깊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딱 해서 구이심에 그릴 자고요. 정말 노동력스럽게 났어요. 야 너무 괜찮다. 소금 살짝 뿌리고 이것도 빨리 먹고 싶은데요? 그 혹시 네. 그 두바이에 가면은 네.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 사람이 있어. 아 그래요? 그 알아 알아. 소금을 이렇게 뿌리더라고. 너무 웃긴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 정말 이거 한번 먹어봅시다. 야. 손가락 잡으셔. 예.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드셔보세요. 정말 잘 익었거든요, 이렇게. 잘 익었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아니, 이거를. 너무 맛있어. 그리고 고객님 이게 제일 맛있네. 야, 화력이 세요. 그 올려놓으면 타거든요. 와. 소고기 맛있습니다. 그죠? 와.
부장님 하나 드세요. 들어오세요. 어. 이게 방송의 묘미 아니에요. 어, 그죠, 그죠. 같이 먹는 거야.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어, 진짜 잘 입으셨네요. 진짜 맛있죠. 카메라 한 번 입고 하나 드세요. 아 이런 게 방송이지 뭘. 그죠. 뭐 이런 거 하나 해줘야지.